몰래 들어보거나 남편분의 그런 휴대전화 이렇게 남편 전화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예. 여보세요 하면은 아, 난 괜찮아 하지만 일단 저의 머리카락이 쭉 서는 느낌. 아. 왕종근 씨는 거짓말하는 걸 싫어해요. 그래서 거짓말하면 다 들키는 줄 알아요. 그러니까 일단 제 전화를 안 받습니다. 전화기를 거짓말하기 싫어. 아예 안 받아요. 네, 전화기를 끄거나. 네, 사실은 제가 한 70번 전화한 적이 한 70번 전화한 적이. 아니 이 70번 남편한테 계속 전화했다고? 예, 이게 전화가 아니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그래? 한번 마음 잡고 선생님 한번 마음 잡고 내가 이 남자를 잡아야 되겠다. 전화한다고 잡히나? 아니 이 거짓말은 안 해야 되겠다. 그쵸? 바로 그러는 게 말이죠.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출신의 아닙니다. 뭐 70번씩 합니까? 아니 근데 저렇게 봅니다. 근데 이상해요. 왕정근 씨 같이 얼굴 팔리고 아나운서 아니에요, 전대. 네. 네.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하게 해서 술 먹고 에이. 허튼 얘기나 좀 하겠지. 네. 그 끝까지 그걸 의심하면은 난 이상하다고 생각해. 맞아요. 네. 그래. 그 상황이 있겠죠. 한번 어둠의 세력은 네. 끝도 한도 없어요. 네. 네. 한번은 네. 제가 남편하고 노는 친구들 부인한테 예 우리 남편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추적해 볼 수 있겠니? 아 전화가 하도 안 되니까. 예 전화가 하도 안 되니까 그 추적해서 뜨는 게 부천. 그것도 아주 전화가 부천 나이트 가셨나봐. 그 나이트를 갔는데 네. 대충 거기 위치를 잡아서 가서 갔었어요. 갔었어요. 다섯 명 남자 다섯 분이니까. 아 그 다섯 명의 부인들 다섯 명이 다. 예, 잘실에 갔더니 마침 그때 여자분이 딱 자리에 앉는 순간이었어요. 다섯 명 중에서 감정이다. 어떻게 하셨어요? 같이 놀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은 아주 기분 나쁜 듯이 나가세요. 이 남자분들은 정말 얼굴 네. 아니 그런 전적이 있으니까 여자들이 함부로 의심하지는 않아요. 네. 아니 근데 이런 행동을 하는 며느리가 이해가 안 되세요? 난 나한테도 누가 그러면 싫어. 난 우리 진짜. 남편이 나한테 내가 연락 안 되자고 70번 하면 난 진짜 그러면 나는 이혼을 생각해보질 않는데 생각해볼래. 나한테 70번 하면. 아니 근데 여태까지 잘 살고 계시죠? 여기서 죽고 먹잖아요, 나이를. 아니, 저거를 이렇게 죽고 먹잖아요. 선생님, 저는요, 아까에 그 전화 주세요. 요, 저기, 내 거 했잖아요. 저는 여기다가 왕종근 거 이래갖고 다녔거든요. 아, 네. 본인 여기다가요? 예. 네, 네. 누가 쓴 거예요? 제가요. 아니, 거꾸로 이렇게? 왕종근 거 이렇게? 왕종근 거. 본인 스스로요? 예. 왜요? 누가 그걸 봐요? 나는 메이드인 왕종근이니까.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잖아. 왕종근 씨가 계속 물어보나 봐요. 너 누구 나야? 너 누구 나야? 왕종근 씨는 좋아하지 않으셨어요? 좋아하죠. 좋아한다니까. 그리고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고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야? 네,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가 뭐 이렇게 화장대 앞에서 뭘 쓰고 있어갖고 여보 뭐야? 나는 문천식 거. 지워 하지 마. 그런 거 하지 마. 이렇게 할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그런 걸 써야 되네. 직권은 아니잖아. 마음가짐 그래. 자세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휴대전화에서 시작된 거잖아요. 왜냐면 하도 전화를 안 받고 이러니까. 그럼.